자, 두 아이의 나 완전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야, 나 진짜 얼른 지나가는 거. 내가 이쁜 김종민. 가져가. 내가 이쁜 김종민. 가져가라. 그래, 나도 이렇게. 김종민 하나 둘 셋. 김종민 좋아하지 마요. 뒷골 땡겨. 매우 위험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예. 김종민 하나 둘 셋. 왜 좋아요? 김종민 씨 왜 좋아요? 그래 이건 좀 그래. 나 진짜 이거. 종민 씨. 종민 하나 둘 셋. 매우. 그래요. 예. 자, 조민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김종민 씨 카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민 씨 카드 색깔은 뭡니까? 양호주의. 타골이 있어. 타골? 타골이요? 타골은 처음 봤습니다. 타골. 양호. 아, 기분 나빠. 주의. 김종민 씨는 옐로우 카드. 탈골 이런 거 나왔어야 되는데. 김종민 씨는 주의 정도인가요? 본인도 아마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아, 제로예요? 네네. 제로인 사람도 있어요, 저게? 보시다시피 0점에 해당이 됐습니다. 아, 이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였구나. 밝혀졌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어 능력을 빼고는 다른 능력 보이는 굉장히 결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문장을 구사하면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고. 예, 이제 하늘이 맑다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뭐 하늘이 우리 엄마 치마에 푸른 비단과 같이 멋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라고요? 길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을 길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저 효성 씨한테 길게 말하던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우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어쨌든 이상하잖아. 이상한 걸. 김종민 탈출.